유로 우승 어디 보냐? 아, 스페인. 스페인? 이유가 있어? 네, 삐리지 뭐. 왜? 너무 예상과 다르지. 아니 뭐 보통 잉글랜드 아니면 프랑스 얘기하던데. 난 스페인. 스페인은 또좀 의외네. 이번에 뭐 명단은 알아? 스페인? 몰라. 아씨, 정답도 모르고 무슨. 명단 몰라도 스페인이야. 느낌이 왔어. 한번 봐봐. 내 말을 잘 까먹지 말라고. 스페인. 과연 성지가 될 것인지. 지금 이게 다 녹음되고 있어. 녹음되고 있잖아, 이거. 스페인 우승하면 바로 이제 앞으로 축구에서 너는 큰형님이다. 내가 큰형님으로 모신다, 축구에서는. 이거 지금 명단도 모르는 사람이 스페인 했는데 우승하면 알지? 인정이야. 문어 아닌 문어? 스페인이 한다니까. 스페인 과연. 결승 상대 말해줘? 아, 결승 상대까지 알아? 응. 아주 신내림이 지대로 됐나 본데. 잉글랜드야. 아, 진짜. 프랑스는 4강이고. 그거 결승 그 표는 봤어? 걔네 결승에서 만나? 안 봤어. 야, 진짜 말대로 되면은 바로 그냥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상대까지 말해줬다. 잉글랜드 스페인 결승에서 만나서 스페인 우승이야. 스코어는 못 맞춤? 아, 스코어는 뭐한 2대1? 2대1? 과연 케인이 우승할 수 있을 것인지. 우승 못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안타까워 한다니까. 이제 준우승 해가지고.